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중국산 짝퉁이고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하면 안 되는 그 옛날 이야기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오픈 AI사의 평가 점수,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의 계열사가 만든 예, QWQ32B 프리뷰 이름들 성적표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수학이라든지 각종 이제 평가 기준입니다. 예, QWQ32B 프리뷰는 두 개 이상의 벤치마킹에서 오픈 AI사의 추론 전문 모델인 O1 프리뷰를 눌렀습니다. 무찔렀습니다. 차이나가 지금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구가 지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QWQ32 프리뷰는 실험적인 모델입니다. AI의 추론 능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실험적인 모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리바바가 오픈 AI사의 추론 모델인 O1 추론 모델에 대해서 공개적인 도전자임을 이렇게 외부에 알렸다. 이 테크클런치라는 미국에, 이게 여러분들 비루 언젠가 하니까 바로 어제입니다. 27일. 여러분과 함께 저는 좀 실시간으로 지금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가능하면은 그 다음 여러분 뭐가 가능합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야 AI 기반의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야 AI 여러분들 기반의 쇼핑이 가능하고 드론이 가능하고 AI 기반의 방산산업이 다 가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알리바바 여러분들 계열사가 발표한 QWQ32 프리뷰는 추론 전문 AI 모델이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한 데는 알리바바의 QN팀이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테스트에 따르게 되면 알리바바가 이번에 내세운 QWP32 프리뷰는 두 가지 벤치마킹 포인트, 수학과 AIMES 오픈 AI사의 O1 모델을 보다 성능이 뛰어났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은 우리한테는 알리바바 이름들 AI 연구가 별로 익숙하지 않고 전부가 이름 다 미국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중국이 지금 이 정도로 약진했다는 겁니다. QWQ32B 프리뷰, 알리바바 오픈 AI사의 O1의 정식 도전장을 제출하다. 이게 오늘 AI 타임스의 여러분들 기사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제 배경 지식을 여러분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읽으면 더 확연하게, 예. 알리바바가 오픈 AI에서의 O1과 경쟁하기 위한 새로운 추론 AI 모델을 공개했다. 예. 이 모델은 O1처럼 사용자 질문에 대한 응답 품질을 높이기에 추가적인 컴퓨팅 리소스와 시간을 활용하는 테스트 타임 컴퓨터 기술을 활용했다. 예. 다 이름 봤죠. 테스트 타임 컴퓨터 기술이란 것은 AI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학습 데이터를 투입, 입력해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AI가 이런 가동되도록 AI 모델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것을 훨씬 더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이 투입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그런 과정을 사람이 투입해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용자 질문에 대한 응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컴퓨팅 리소스와 시간을 활용하는 테스트타임 컴퓨터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질문이 복잡할수록 응답을 내기 전에 수십 초 동안 추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름 체인 오브 타임인가 뭐 타임 오브 체인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오한 모델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하다. 예.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국이 발전한 겁니다. 그렇게 이름들 미국이 AI에 대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들 엄격하게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예. 알리바바는 QWQ32B 퓨리뷰가 벤치마크인 AIME와 메스에서 오픈 AI사의 O1 프리뷰와 O1 미니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거의 뭡니까? 먹듭니까? 이름들 쫓아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진짜 나중에 이름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점수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QWQ32B 프리뷰는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예,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주에도 개방형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계된 마르코 O1을 선보이는 등 추론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마르코 O1은 기존의 수학 문제나 코딩처럼 명확하고 정량화된 결과를 다루는 O1이나 QWQ와 달리 열린 결말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구조화되지 않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시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이렇게 준비하시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이런 방송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찍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찍 일어날 겁니다. 이 정도 콘텐츠를 좀 준비하려면 6시간, 8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가지고. 네. 오늘은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문제를 처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미쳐가지만 그래도 이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예, 세상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이렇게 가면은 어느 분야가 유망하겠냐 이야기죠. 어느 분야가 뜨겠냐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이런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